정상으로 향하는 관문에서 매번 마주친 두 팀. 원하는 목표는 같지만 그 목표는 한 팀만 달성할 수 있습니다. 5년 연속 만난 두 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현대제철 2022 WK리그 플레이오프 경주한 수원과 수원FC 위민의 경기 김수혁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결국 이 두 팀이 또 한 번 만났는데 최근 펼쳐졌었던 이 플레이오프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주희 감독이 이끌고 있는 홈팀 경주한 수원입니다. 김혜린 골키퍼. 김혜영, 김진희, 정영화 선수가 3백을 구축합니다. 앞선의 미드필더 4명, 이세진, 아스나, 여민지, 이시호. 최전방에는 현슬기, 서지현, 나이가 출전합니다. 네. 자, 이어서 원정팀 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는 수원FC 위민의 라인업도 살펴드리겠습니다. 조희정 골키퍼.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소미, 지선미, 이은미. 미드필더 4명에는 추효주, 권은솜, 김윤지, 권희선. 최전방 3톱 전은아, 지소연, 메바의 선수입니다.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송주희 감독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경기를 준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플레이오프가 펼쳐집니다. 화면 왼쪽에 수원FC 위민, 오른쪽에 경주한 수원이 위치합니다. 박길영 감독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비를 두텁게 하기 위해서 백3를 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세진 선수가 좀 윙백 자원으로 나가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시작부터 지소연 선수가 불씨를 발휘했습니다. 네, 제가 지소연 선수가 합류한 이후에 수원FC 위민의 전력에 대해서 조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거든요. 박길영 감독은 약간 지배형 스타일입니다. 예. 볼 점유를 높이면서 짧은 패스로 공격. 자, 시작부터 수원FC 위민이 조금씩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올려줍니다. 박살쳐! 자, 결정적인 기회 전은아 선수에게 찾아왔는데요. 자, 지금도 보세요. 지금 지소연 선수가 앞에 공간이 나오니까 지체 없이 치고 들어갑니다. 이런 공격적인 터치와 플레이가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네, 지금 뭐 오프사이드 판정이 난 것 같은데. 자, 지소연 선수의 번뜩이는 장면과 함께 전은아의 슈팅. 네. 또 하지만 김혜린 선수의 선방도 돋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좀 좋겠네요. 경주의 프리킥 김진희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최근 킥이 폼이 많이 올라온 김진 선수죠. 자, 올라가는데요. 올라갑니다. 높게. 자, 나이스! 챔피언 결정전을 향한 먼저 81을 당긴 쪽은 경주한 수원입니다. 자, 지금 김진희 선수의 킥폼이 많이 올라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나이 선수의 머리를 겨냥을 했고 세컨볼에 집중력을 더한 경주의 선취 득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이 세트피스를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 송주희 감독이 적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송주희 감독이 제가 계속 언급을 해드렸지만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자, 김진희 선수의 프리킥이었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수원 수비진들이 뒤쪽에 돌아나가는 선수를 체킹을 못하고 멘트를 놓쳐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완벽하게 풀이한 상태에서 지금 가볍게 골을 밀어넣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시호 선수의 선제 득점이 나오면서 1-0 앞서가는 경주한 수원입니다. 자, 잘 열어줬어요. 왼쪽 측면. 자, 김윤지 나가고요. 돌파 시도. 자, 박산쪽 김윤지. 올라가 봐줘야죠. 자, 김윤지 재천했습니다. 자, 올라갔어요.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일단은 크로스는 좋았는데 이제 지소연 선수의 포지션이 불안정했거든요. 예.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완벽하게 수비를 따돌렸었던 김윤지 선수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지소연 선수의 포지션이 약간은 불안정했는데 사실 저건 센스거든요. 고개를 많이 쓰지 않고 살짝 방향만 틀어놓으려고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벗어미라만 끌어내지 못했고요. 자, 크로스 한번 올라가 봐야 돼요. 권희선. 자, 올라갔습니다. 날카롭게 휘어져 갑니다. 박스 안쪽. 자, 세컨볼 있죠. 슛! 벗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네, 추효주 선수죠. 네, 인사이드로 조금 정확하게 밀어넣으려고 했던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한 번쯤 인스텝으로 조금 강하게 슈팅을 시도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네, 수비의 견제가 없었거든요. 뒤쪽에 떨어진 공을 맞춰냈던 추효주 선수였는데요.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수원의 진영 끊어냈습니다. 이시호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들어갔어요.
결승점을 만들어냅니다. 현승입니다. 자, 지금 상황은 사실상 수원 FC 유민이 위험 지역에서 짧은 패스를 자꾸 시도하다 보니까 미스가 난 것 같고요. 네. 사실 이번 볼처리는 조희정 선수가 사실 아깝긴 합니다. 네, 확실하게 볼처리를 못해서 또 세컨볼이 골까지 이어졌고요. 현승희 선수의 또 집중력이 돋보인 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송주희 감독의 표정은 담담하지만 조금씩 챔피언 결정전을 향한 도전을 이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경주가 두 골. 자, 한번 보실까요? 네, 여기서 지금 빌드업이 조금 불안정했어요. 네. 자, 오늘 이시호 선수의 경기 초반 활약은 대단합니다. 확실히 이 김수혁 해설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이 조희정 골키퍼의 처리는 조금 아쉬웠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두 골 다 경주환 선수들이 뒤에서 들어가고 있었고 수원 선수들이 이제 볼만 바라보다 보니까 뒤쪽에서 들어오는 선수를 인지를 못해서 이렇게 세컨볼을 허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수원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빨리 올라가죠, 경주. 다시 한번 오른쪽 측면. 자, 현슬기요. 현슬기 현란하게 돌파합니다. 버텨냅니다. 뒤쪽으로 이세진 제쳐냈습니다. 자, 또 올라갔어요. 높게 올라갑니다. 아스나 차례다. 터지라! 전반전에만 세 골. 경주와 수원 스코어 3대0입니다. 자, 사실 지금 이번 골로 지금 약간 소름이 돋는데. 네. 자, 지금 공중볼에서만 지금 세 골이 들어갔어요. 자, 이 부분은 경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지만 수원 FC 위민 수비수 라인 입장에서는 한 번쯤 재정비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지현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3대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세진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 좋았어요. 자, 끝까지 따라갔었던 네. 아스나 선수였고요. 자, 세컨볼 집중력을 보여줬었던 서지현의 마무리. 스코어 3대 0이 됩니다. 사실 뭐 아스나 선수가 뭐 피지컬이 뛰어나다, 뭐 공중볼이 강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선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스나 선수에게 헤딩을 이렇게 내줬다는 거, 아 사실 수원 입장에서는 한 번 더 좀 집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세 골을 몰아붙이고 있는 경주한 수원. 두 골 차가 됐을 때 송주희 감독이 담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미소를 띤 장면이 있었고요. 서지현 선수와 나희 선수의 셀레브레이션까지 확인할 네. 수가 있었습니다. 네, 홀란드 선수가 인천현대제철을 아직까지는 넘어서지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 시즌에 인천의 그 10번째 통합 우승을 좀 막아줄지 또 항상 이제 의문이 드는데 자, 올라갔어요. 박사쪽 헤더! 들어갑니다. 하지만 네. 깃발이 올라갑니다. 자, 지금 김윤지 선수가 오프사이드인가요? 전은하 선수가 오프사이드인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로웠었는데요. 네. 자, 첫 번째 헤더는 오프사이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지금 경주 선수들이 라인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면서 자, 손을 들죠, 다들. 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헤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이드 나갔을 때 이미 오프사이드 판정이 난 것 같습니다. 그로간을 선택합니다. 권희선이 올라와 있습니다. 뒤쪽으로. 자, 올라갔어요. 자, 박스 안쪽 붙여줍니다. 오, 붙여줍니다! 들어갔어요! 자, 하지만 득점이 무효가 됩니다. 자, 이번에도 골키퍼 차징을 선언한 지금 참인지 주심인 것 같은데 네. 지소현 선수는 나는 안 건드렸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김윤지 선수가 붙여줬는데요. 아하. 네. 지금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 뭐 지소현 선수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격을 하는 선수는 볼만 보고 뜨기 때문에 뒤에서 골키퍼가 손을 이용해서 점프 뜨는 모습 안 보여요. 네. 굳이 골을 위해서 많은 패스는 필요 없다. 세 번의 패스가 골까지 갈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자, 자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헤더. 메바에. 자, 메바에 선수가 몸을 한번 날려봤는데요. 자, 경주와 비슷한 루트에. 네, 공격 형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소현 선수가 정확하게 보고 올려줬고요. 메바이 선수도 헤딩을 잘 갖다 댔는데 자, 아쉽게 빗나갔네요. 자, 계속해서 이 측면을 쳐. 그렇죠.
과연 또 콜린 메일 감독이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자, 열렸어요. 때려야죠. 갑니다. 벗어납니다. 자, 오늘 수원의 마무리가 정말 조금씩 빗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멀리서 오른발 슈팅 장전을 보여줬었던 권은섭. 자, 맘 놓고 때렸거든요. 네. 하지만 골대 왼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올라가줘야 돼요. 지소연 내줍니다. 박스 안쪽 연결됩니다. 내주면서 지소연 슛 날립니다. 자, 공 살아 있어요. 자, 공을 내고 있는 경주현 수원입니다. 자, 지소연 선수가 지금 메바일 선수였나요? 네. 김윤지 선수였나요? 김윤지 선수에게 주고 밀고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자, 힐패스로 완벽하게 내줬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사실 이런 걸 놓칠 선수는 아닌데 이번에는 골키퍼의 선방이 대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김윤지 선수였어요. 자, 다시 한번 김윤지 소연이 번뜩였는데 김혜린 골키퍼가 막아섭니다. 수원이고요. 자, 또 나이 잡았어요. 오히려 역습 기회 경주한 수원 나이입니다. 자, 이건 해봐야 돼요. 나이가 앞쪽에는 최소민. 네, 자, 이건 해봐야 돼요. 나이. 박스 안쪽 들어갑니다. 꺾어줍니다. 반대편 나이. 잡아놓고 아하. 자, 서지현 선수가 빙글 돌아봤습니다만 자, 지금 나이 선수가 돌파 굉장히 좋았거든요. 사실 나이의 스타일이라면 원래 같았으면 슈팅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것도 내주네요. 예, 확실히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올 시즌 플레이가 많이 변했어요. 네, 그렇죠. 나이 선수가 많이 자,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죠. 메바에 오른쪽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잘 열어줬어요. 자, 올라가는데요. 올라갑니다. 들어갔어요. 차르나의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3대1. 자, 지금 자,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다. 네. 자, 경주가 크로스와 헤딩으로 골을 넣었는데 수원도 이해 질세라. 자, 전은하 선수가 골을 대갚아 줬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막판 만회 득점을 기록하는 수원 FC 위민.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는 3대 1이 됩니다. 자, 결국 두드리고 두드렸던 수원 FC 위민이었고. 자, 보실까요? 자, 크로스 좋았고요. 네. 아, 지금 김윤지 선수군요. 네. 아, 동시에 넘어져서 전은하 선수인 줄 알았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윤지 선수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김윤지 선수가 평소 경기보다 이선 침투랑 공격적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는데 오늘 그 움직임이 골까지 이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스코어는 3대1. 자, 경주도 공주희 감독으로서도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요. 자, 계속해서 공격을 몰아붙이고 있는. 자, 또 밀고 들어가죠. 수원입니다. 지소연. 자, 똑같은 장면. 들어갔어. 최재현 한 점 차입니다. 스코어 3대1. 자, 지금 계속해서 비슷한 루트로 3자 패스 또 주고 밀고 들어가는 이대일 패스로 골문을 두드렸는데요. 지소연 선수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봤습니다. 네. 양 팀의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예상한 거 팬분들이 예상한 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난타전이 될 것 같다. 자, 확실한 난타전입니다. 네. 예. 자, 이번에도 지소연 선수부터 시작했던 공격. 자, 이 슈팅이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양 팀의 점수차 단 한 점 차입니다. 자, 이번에도 김윤지 소연이었군요. 김윤지 소연. 예. 네. 밀고 들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꼭 선수들의 귀까지 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예. 네. 자, 최근에 좋은 활약을 자, 마지막 역습으로 보입니다. 자, 역습 기회. 하지만 서지현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볼을 소유했을 때.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3대 2로 마무리. 자, 이제 잠시 후에 후반전이 출발하겠습니다. 자, 휘슬과 함께 양 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진영을 바꿨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 오른쪽에 수원입니다. 서울시청과의 경기 때 조금 개인적인 준비가 미흡했다. 그래서 조금 호통을 쳤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서지현 차출했습니다. 서지현! 벗어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자, 땅을 치는 지금 서지현 선수인데 자, 지금 이제 개인 능력으로 두 명을 벗겨냈거든요. 예. 아, 살짝 급한 마음에 슈팅을
하지 않았나. 네, 지금 공간이 확실하게 열려 있었는데 어택을 준비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 올라갔는데요. 그렇죠. 준비나 박사점 뒤쪽으로 자! 들어갔어! 결국 메발가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스코어 3대 4. 자, 이번에는 수원이 전반전에 본인들이 실점했던 부분과 비슷한 루트로 경주에게 반격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후반전 상당히 이른 시간에 동점을 기록하는 수원FC 위민입니다. 자, 경주 선수들은 이제 실점 후에 이제 이세진 선수가 잠깐 모여봐라 한 번 더 정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지금 이 공의 코스가 좋았어요. 골키퍼가 나와서 캐칭하기 되게 애매한 공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자, 메바예 선수도 오늘 이 골문을 향해서 또 슈팅을 가져갔었던 기억이 있었는데요. 자, 이 골대 앞에서 저렇게 한 선수를 제칠이라 하는 저런 여유가 자, 메바예 선수에게 있는 최고의 장점이죠. 네. 네. 정말 여유가 있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메바예 선수인데 골대 바로 앞에서도 그 기질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경기는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스코어 3대 3. 세 골을 먼저 넣었던 경주 한수원, 하지만 세 골을 따라 붙으면서 동점 수원 FC 위민. 자, 이제는 진짜 원 전달이 됩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갑니다. 메바예. 자, 올렸는데요. 자, 이거를 논스톱으로 때리네요. 자, 전은하 선수의 아크로바틱한 슈팅. 하지만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굉장히 어려운 볼이었는데 이것도 터치를 합니다. 네. 자, 터치가 되는군요. 살짝 빗맞긴 했습니다만 넘어지면서 처리가 되지 않았고요. 자, 열어줬는데요. 자, 왼쪽 측면 자, 전은하예요. 전은하 박스 한쪽 들어왔습니다. 앞쪽에는 이세진 전은하 슈팅! 높게 벗어납니다. 네, 지금 전은하 선수한테 볼이 이어졌을 때 조금 이제 끄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공격진의 선수들이 지금 투입이 안 된 걸로 보아서 조금 키핑을 한 후에 본인이 지금 마무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세진의 스윙을 이끌어내면서 슈팅을 가져갔었던 저는 어허. 자,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애매한 바운드 잡아놨습니다. 나입니다. 나이 들어갔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할 때 나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나이 선수. 자, 그리고 네. 나이 선수가 또 네.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나이 선수가 지금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는 그런 글을 영어로 적고 또 세레머니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결국 단 한 방 나이 선수가 득점을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앞서가는 경주 한수원입니다. 자, 이 장면은 나이의 개인 능력입니다. 네, 아무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포트하는 부분이 조금 더디다고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이번에는 본인이 마무리를 하네요. 네. 네. 자, 결국 경주 한수원의 히어로 나이가 팀의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3대 3의 균열을 나이가 깼습니다. 자, 이 최소민 선수가 바운드를 확실하게 체크하지 못했어요. 네, 최소민 선수가 조금 볼 처리가 살짝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네. 나이 선수가 또 추모하는 또 메시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자, 결국 최소민 선수가 벤치로 물러났고 이렇게 되면서 송재현 선수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네. 지소연. 가운데로 송재현 그대로 멀리서 때립니다. 잡아냅니다. 김혜린의 슈퍼세이브. 자, 기습적으로 슈팅을 한번 시도해봤던 송재현 선수인데요. 자, 공간이 나오자마자 직접 슈팅을 가져갔던 송재현. 자, 이것도 캐칭을 했네요. 예. 네. 올려줍니다. 자, 잡아놨어요. 김윤치 넣어줍니다. 아하. 저 볼 살아 있어요. 자, 아직까지 있습니다. 주요됐죠. 자. 자, 그리고 이렇게 치열했던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경대제천 2022 WK리그 플레이오프 경주 한수원과 수원 FC 위민의 경기 최종 스코어 4대 3. 경주 한수원이 챔피언 결정전으로